자, 우리가 아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너무나 여러 번 예언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아까 그 본문에 보면은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입으셨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많은 슬픔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아깝게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죠. 너무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이곳에서의 이별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먼저 가신 그분들이 우리도 계신 곳에 우리도 따라갈 것이요. 이 육체는 불에 타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있으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예.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이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2001년도에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는 방방이 예배를 드리다가 김숙자 집사님 집에서 이제는 정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놀러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한 형제가 있는데 한 관수 형제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그분 생각하면 그렇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뭐 쉽게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교회를 이제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해서 뭐 이렇게 수련회 갈 때 그분이 45인승 버스 하나를 다 채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참 한국에 나온 지 그때는 모두가 한국에 불법으로 2000년도 모두가 불법이었죠. 그래서 한번 나오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돈 벌기 시작하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뭐 10년 가까이 이제 계셨는데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이 나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그냥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좀 폭력적인 집단에 어울리게 되었고 그래서 싸움이란 걸 하게 됐는데 이 아들이 어떤 정도로 다쳤냐면은 머리에 뼈가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는 뭐 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 그러니까 뭐 의식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병원에 왔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뇌수술 이거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 어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승낙이 있어야 되니까 부모가 다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그런 부부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늘 일을 좀 덜하고 술에 예, 술을 좋아해서 예, 그런 이제 아빠가 이제 이 형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인했고 정말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눈물 콧물 다 빠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의식이 안 돌아옵니다. 머리가 그냥 저기 한 게 아니라 너무 엄청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 살릴 수 없는데 그래도 수술이라도 해보자 해서 그냥 정말 이제 그때 우리 온 교인이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정말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수술이 잘 됐대.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한참 후에
그리고 말도 하게 되고 걸어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좋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중국 한번 오세요. 본인은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저는 부랴부랴 이제 중국 신방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님이 살던 곳은 이제 해림 옆에 강북이란 그런 동네인데요. 저희들이 택시를 타고 거기 들어가니까 그 동네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서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한 전도사님 장로님 한 일주일 계시다 가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제 저는 4박 5일 일정으로 갔어요. 왜냐면 매주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초반까지는 2003년도 한 7월까지는 저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드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 틈 요간에 잠깐 갔다 온다고 그때 제가 중국을 두 번째 가봤는데 중국 사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 혼자 생각을 하길래 해서 야 이제 하얼빈 가고 해림 가고 목단강 가고 벌리 가고 4박 5일 동안에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뭐 벌리가 옆이래요. 가깝대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걸리겠다 생각을 하고 했더니 택시로 4시간이더라고요. 그 일정을 저는 4박 5일 동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집을 신방 가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불법이어서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못 봤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헤어져 있는 그동안 가족들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중국 가는데 우리 성도들 얼굴을 찍어가서 중국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 주일마다 전부 다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듯이 제가 사진기를 놓고 비디오 녹화 저기를 놓고 딱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야? 뭐 누구야 부르기만 해도 어때요? 막 가슴이 저리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들을 온 가정가정마다 다 제가 찍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CD가 덜 유행할 때예요. 큰 비디오 테이프 쫙 넣어가지고 하는 그걸 이제 유행할 때인데 그게 이제 제 혼자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거기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가 2002년 8월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 성도가 그때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 성도 집을 제가 다 다닐 생각으로 다 찍어 간 거예요. 4박 5일 동안. 중국 사정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동네 가면은 그 이제 사람들 다 모으죠. 그 동네 사람들 한 집에 모아가지고 텔레비전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딱 넣고 틉니다. 그럼 거기서 누구야? 잘 있나? 하고 이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늙었다. 아이고 고생했네.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시고요. 뭐 동네 친척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죠? 한 가정에. 근데 이제 4살, 5살짜리 아이를 떼놓고 간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 그냥 4살짜리 아이가 5살인가 그 아이가 막 철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까불고 놀다가 텔레비전에 엄마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울기 엄마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치질 않아요. 또 이제 어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또 엄마를 보니까 이제 얘가 좀 철이 들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제 또 엄마가 오면은 자기네들이 뭐 하나 자기 모습 찍어준다. 근데 말만 하는 것보다 내가 노래 부르고 율동을 하면은 엄마가 기뻐하겠지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거를 자기 이제 옆에 가족 친척하고 조그만 아이들이 3명 정도가 올망졸망하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율동을 하면서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그걸 그냥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집집마다 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영상에 자기 얘기를 해줘요. 한국에 있는 누구야 잘 있지 하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걸 또 이제 녹화를 해요. 전부 다 그 영상을 찍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2002년 9월 1일 입당하는 날 제가 이제 그걸 전부 다 상영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온 성도들 모아가지고 그걸 트는데 그게 뭐 얼마나 오래되겠어요. 그죠?
한두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막 몇 시간인지 이걸 다 보는 게, 그냥 남의 애 봐도 좋고, 그죠? 우리 중국 그냥, 저 그때 길에 갔을 때 벌리에서 소가 뭘 끌고 가더라고요. 구루마. 소가 끌고 가는 구루마도 제가 봐서 그걸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고향 우리 집 나오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찡찡합니까. 그걸 몇 시간을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틀어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보던 어떤 한 형제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나가세요? 그랬더니, 어, 전도사님, 왜 우리 아들은 안 찍어왔어요? 그런데요, 참 이게 영화 같은 게 그 말을 하고 이제 일어나가는 그 순간에 여기 앞에 화면에서 그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아들 보면서 우리 아들 안 찍어왔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형제분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을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20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를 생각을 했는데 청년이 된 이 아들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모두가 불법이어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땐 우린 이런 진짜 꿈이 있었다면, 우리가 언제 가고 싶은 비행기 하나 뜯어 비행기표 한 장 끊으면 중국 갈 수 있고, 야 통화하면 얼굴도 볼 수 있고, 아우 명절 야 이제는 중국 가서 한번 세고 와야지, 춘절날 중국에서 식구들 보고 와야지 하면서 마음대로 비행기 한 장 딱 끊어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 우리한테는 과연 있을까?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죠? 그죠? 예. 지금은 대부분 합법으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는 정책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키면 이제 중국과 한국을 마음 놓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책을 발표한데 그래도 우리는 설마 그런 날이 올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부터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비행기표 한 장 끊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랬을 때 그 말을 저희들 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믿지 않고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과연 그럴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의심부터 하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요 이제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자진 출국 한번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재입국 한다고 그런 정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정부 말을 믿고 예, 중국으로 자진 출국하는 우리 동포가 있었는가 하면은 야 정부 말 믿을 수 있나? 나갔다가 못 들으면 어떡해? 하고 있는 그 말 안 믿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불법으로 체류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죠? 예, 이렇게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정부에서는 말한 대로 대부분 정책을 시행하였고 말한 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정부도 발표한 정책은 발표한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예, 아니면 아유, 과연 그럴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불법 체류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딱 믿고 갔다 온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죠. 편안하게 살았죠. 정부의 말도 이렇게 믿으면 편해요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 우리가 부활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실이 진리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편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는 말을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 마음이 편해져. 죽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은 들으면서 자꾸 의심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하면 아이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지 하고 이제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때요? 너무 편해요. 무서울 게 없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조금 덜 벌어도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아파도 어때요? 괜찮아요. 더 좋은 곳 있잖아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너무너무 잠깐인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시간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신령한 육체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정부에서 불법 체류 사진 출국하라 했을 때, 그 말 듣고 먼저 했을 때는 얼마나 합법으로 편안하게 삽니까? 근데 그거 믿지 못해서 그냥 있었더니 늘 불법이라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자, 누가복음 2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이거 시체를 잃어버렸구나 걱정을 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와서 그 이전에 부활하신다고 했더니 과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아까 읽었죠?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제 직접 봤죠. 이 손과 발을 보고 이 못 박힌 자국도 보고 그래서 내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다시 부활한 그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니까 같이 앉아서 생선까지 같이 잡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육체를 입은 자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고 불에 태워지거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부활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진실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는 싫고 좋은 것만 누리고 싶은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단들이 접근하잖아요. 막 잘해주고 우리는 십일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뭐 한다 하면서 막 좋은 거 하니까 십자가를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가 싫어서 내가 조금 힘들고 귀찮은 거 싫어서 그 마음을 아는 사탄들이 달라붙잖아요. 너 이런 데 안 다니고 좋은 데 와도 돼. 그래서 갔는데 그곳은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부활하는 건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죽음을 이겼잖아요.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것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 남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복된 신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중국에 간 얘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2002년도 8월 제가 이제 중국에 갔었잖아요. 그죠? 자, 4박 5일 동안 온 집을 다니면서 비디오 영상 보여주고 비디오 영상 찍어 오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정말 한 집 한 집 다닐 때마다 가서 한 시간, 두 시간도 못 있어요. 그래서 또 옆으로 가고 또 옆집에 가고 옆집에 가고 해가지고 그 촬영을 이제 다 이제 할 예정으로 갔었고 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만난 그 형제가 며칠 있으라 그래요. 일주일 있으라 그러잖아요. 아, 그분은 본인이 오라 해서 가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한 일주일 같이 그렇게 있을지 알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막 잔잔하게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그냥 갔더니 그분은 그렇게 상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가니까 이제 점심을 막 얼마나 거창하게 차렸는지 그래서 제가 그중에 조금밖에 못 먹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시냐고 아니 나 다음 집에 가야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럼 하루라도 더 계시다 가세요. 하루라도 더 계시다 가세요. 이분이 정말 술에 취해서 계셨고 늘 힘들게 한국 가서 허리 아파서 일 못하고 너무너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셨고 평생을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신 분인데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까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예수님으로 인도해 준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또 막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을 더 나누고 싶은데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내년에 또 올게요. 내년에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정말 내가 이별하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눈빛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 정말 조금만 더 계시라고. 근데 제가요 그때 매정하게 그걸 뿌리치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갔었고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예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당 예배를 드렸고 또 제가 사역이 늘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막 정신없이 지냈는데 몇 개월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그 형제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지. 나는 내년에 또 오면 되지 뭐. 뭐 오늘만 날인가. 내가 또 중국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것이 마지막 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있으라는 것이 나한테 한 마지막,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죠. 하루 더 있으라 한 그 말을 내가 들어주지 못한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참 제가 그냥 가슴 아파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었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먼저 갔지만 또 우리도 같이 갈 것이야. 우리가 나중에 가지만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가족들, 먼저 보낸 여러분들 잠깐 일찍 가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곧 따라갈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 사람이 한 마지막 말을 내가 해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여러분들 증인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들었죠? 성경 말씀에서 들었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죠? 이것을 본 사람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증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봤다고 말해야 되죠? 들었다고 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되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적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내가요 귀에 오래 했는데 저 사람 안 와요. 앉아서 부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만 지옥불로 가서 영원한 이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하시죠? 아주 마음이 편하시죠? 마음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곳 가야죠.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은 뭡니까? 가서 이것을 전하라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제자들이 기쁨으로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일찍 합법이 되신 분은 그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안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실 것입니까? 다 믿으실 것입니까?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